연대를 하지 않으시면 예. 비례연합정당하고 총선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붙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꼼수정당입니다. 그들은 꼼수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참여를 해도 네. 그다음에 그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재운동 세력이 하고 시민을 위하여 여기 그 이제 무슨 촛불 시민들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기본 본질은 네. 꼼수에 대한 꼼수정당이지만 이 꼼수를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는 그쪽 비판합니다. 아,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가다가 보면 민주당과 조우할 수도 있다라고 상당히 합당 가능성을 내비쳤나요? 아니 그게 그 기사에 나왔는데 네. 오히려 조금 반대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독자 정당으로 가는 쪽이고 예. 저는 독자 정당으로 가되 민주당이나 그 외의 재반 정치 세력들이 제안을 하면 예. 논의는 한다. 근데 논의는 하는데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섞는 이런 논의는 반대한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네. 결국은 정리하면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대를 택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끝까지 명분을 그 세우겠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차피 그 연합정당이랑 무조건 안 하는 겁니다. 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참여를 설득했고 오는 16일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이 이번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당은 네. 그 이게 이제 의석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정의당이 자체 계산했을 때 9석을 봅니다.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면 11석 정도를 보장을 받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2석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렇게 그 정치적 색채도 모호하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길을 택하냐. 그러니까 참석 안 한다고 했거든요. 당원들은 계속 게시판에다 글을 써요. 근데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녹색당, 미래당은 참여할 거로 보여요. 그럼 예. 녹색당, 미래당, 민생당 일부까지 참여를 하고 예. 정봉주 신당, 미래당에게 예. 제안을 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안 합니다. 민생당과 녹색당과 저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과연 의석 수 한두 석이 그 연합정당에 가면 늘어날 것이다. 이 예상이 되더라도 네.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게 뭔가 하면 네. 정의당은 지금까지 가장 선명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강령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노동당 때부터 네네. 유일하게 스스로를 좌파라고 말을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합정당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4-1 협의체가 정계위, 사계위에서 이제 작동을 해서 쪼개기 국회로 다 통과를 시켰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이 민주당의 예속된 정당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정의당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선명한 각종 정책들이 퇴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고